I'm all good.네, 안녕하세요. 카링TV의 정욱진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촬영을 해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부대다 레어한 차량을 좀 오늘 모셨어요. 한 대는 미국 출생의 차량 스포츠카고요. 한 대는 유럽에서 나온 독일의 스포츠카입니다. 네, 스포츠카라고 하기보다는 스포츠 세단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마력, 420마력과 그 다음에 토크도 비슷하고요. V8 엔진이란 이 두 부분 말고는 전혀 같은 점이 없어요. 이 녀석은 역시 아시다시피 후륜구동 기반이고요. 이 녀석은 사륜구동 기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은 생소하고 여러분 많이 보지 못한 차량일 수도 있지만 저희 카링TV에서 이 두 대를 샅샅이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이제 머스탱이라는 차량인데요. 머스탱에 대한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1964년도 4월 17일 날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처음 소개된 머스탱 차량은 지금까지 53년 동안 판매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스포츠차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작년 안에 800대가 팔렸고요. 지금 올해 3월 달까지도 약 한 100대가 넘게 팔리고 있는 차종이에요. 국내에서도 이 차를 가장 먼저 사신 분이 있어요. 네, 바로 신성일 씨입니다. 신성일 씨가 이 차량을 그때 당시 1968년도 650만 원에 샀습니다. 65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싼 가격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닛산의 블루버드 차량을 저희가 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머스탱은 포드의 마크를 그 로고를 쓰지 않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모양이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머스탱이란 단어가 프랑스 단어인데요. 북미에 있는 야생마를 그 이름을 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스탱에는 이렇게 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또 하나 이 머스탱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색깔이 정말 이뻐요. 이 노란색 정말 네, 노란색을 보니까 또 브랜드 생각이 납니다. 노란색 하면 바이카, 보라색 하면 감독님 뭐죠? 카링. 네, 보라색 하면 카링TV. 또 이렇게 노란색을 보고 있자니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을 전국에 있는 딜러 약 한 3,700명의 딜러가 경매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바이카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소중한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차량을 경매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단 이틀 만에 팔 수 있고 딜러가 여러분들의 집 앞까지 방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거래액이 거의 540억 정도. 그래서 대한민국 내차 팔기 1위 어플로도 유명한 바이카 앱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머스탱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샅샅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머스탱 차주분을 만나야 되겠죠. 미국의 정말 머슬카 같은 이런 스포츠카 과연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지 되게 궁금은 합니다. 근데 이 머슬카 정말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정말 멋있는데요. 자, 오늘 머스탱 그 차주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Hi. Hey. Hi. How are you doing? Fine. Hey. How are you? I'm all good.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Karing TV. 네, 안녕하세요. 그 싱가포르에서 온 레이싱 선수 웨이입니다. 데일리 카로 많이 써서 이 차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F3를 타고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F3가 어떤지 잘 모르시면 여기 저희 PD님께서 여기다 F3를 넣어드릴 거예요. F3 동영상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F3 차량에 대해서. 함께 머스탱을 한번 카링 TV와 함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스타트. 머스탱을 선택한 이유가 이 차량을 사게 된 이유. 싱가포르에서 네. 그 머스탱이 한 대로 전에는 한 대로 없어서. 아, 싱가포르에는 머스탱이 네. 없었다. 그래서 되게 갖고 싶은 차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살 수 있어서 되게.
예쁘고. 어허. 그럼 네네네. 디자인적으로 이 차량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나요? 앞부분이요. 앞부분. 네, 머스탱은 정말 앞이 멋있어요. 네. 네. 저는 이 머스탱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이 그릴 이 모양과 그 다음에 이 헤드라이트 모양을 5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최초의 머스탱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렇게 고수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PD님이 아마 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 변천사 머스탱을 아마 다 그림을 넣어줄 거예요. 6세대의 디자인이 정말 멋있게 잘 빠졌어요. 그전 5세대, 요 전 모델인 머스탱은 너무 남성적이었는데 네. 이번 6세대는 정말 잘 빠졌더라고요. 특히 이 앞모습 중에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마음에 든 부분? 입이요. 입, 그래. 입이랑 그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제일 이뻤어요? 네. 지금 휠이 몇 인치가 들어가 있죠, 지금? 20인치요. 20인치. 네, 네. 265, 35, 20. 하나로 끼고 있네요. 그리고 후륜구동 차량이잖아요, 그죠? 옆 디자인도 마음에 드시나요? 좀 세 보이는데. 좀 세 보이죠? 네, 네. 되게 예뻐요. 되게 예뻐요? 아,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타면서 뭐 이 차량에 대한 장단점이 물론 많았겠지만 또 좋았던 점이나 뭐 나빴던 점이 있을까요? 제일 뭐가 신기한 부분은 여기 그 시그널 할 때 네네네. 이렇게 띵띵띵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 네. 들어오는 되게 좋았어요. 뒷좌석은 어때요?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뒷좌석은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그 뒷좌석은 네, 친형 한국 올 때 한번 타봤는데 네네네. 방지턱 올라갈 때 네네. 멀리 몇 번 아 그럼 그... 운전을 웨이가 심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웨이가 운전을 네,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스탱을 한번 타고서 직접 드라이빙을 하면서 한번 또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탱을 한번 실내에 한번 타봤어요. 자, 머스탱 인트로듀스 14년 머스탱입니다. 미국 차여서 그렇죠. 머슬카. 네, 머슬카. 미국의 머슬카죠. 버킷리스트 네. 안에서 버킷리스트 그냥 꿈 안에서 갖고 싶은 차예요. 머스탱은 남자들이라면 약간 마초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등등의 남자분들이라면 이런 차를 사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네. 이걸 뭐라고 할까라는 네. 의견들 때문에 조금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과감하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웨이는. 네. 그래서 되게 웃기는 거 네네. 이 전주인 왜 파는지 아, 네. 그 애기 생겼어서 아, 이 전주인이 한국 사람이 이제 애기가 네. 생겨서 근데 이 차 사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포드 전시장 갈 때 네네. 대기 시간은 3개월, 4개월 걸렸어요. 그럼 상당히 그 머스탱을 살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네. 네.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서는 이 차를 또 살 수 없어서 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 사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쌌어요. 그죠? 싱가포르에서는 보통 차 가격이 어떻게 돼요? 3배요. 3배, 우리나라의 3배. 네, 그 세금은 300%여서 300%. 싱가포르에서 현대 순나타 사고 싶으면 네네. 1억 5천, 2억 정도 필요할 것 와우. 같아요. 왜 네. 그런 거죠? 왜 차 가격이 비싼 건가요? 아니면 뭐 세금인가요? 아니면 차량 가격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가요? 그 세금 네. 그 나라 되게 작아서 네. 사람들 되게 편하게 차 살 수 있으면 네. 교통 문제 되게 크게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머스탱을 뭐 선택하고 지금은 머스탱을 타시면서 좀 장단점을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 그 이 차 처음 탈 때는 네. 되게 좋은 편한 느낌. 편한 느낌. 네, 있었어요. 여기서 그 에어컨 네. 시트도 있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열선 시트도 있지만 통풍 시트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아직은 미국 차다운 느낌, 약간 투박함이 안에도 많이 묻어나오곤 있어요. 실내 네. 디자인이요. 이런 디자인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약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머스탱을 선택하려는 그 오너분들이 가장 또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비. 연비. 네, 네. 연비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주유소 되게 단골이에요. 아, 주유소 단골. 네. 자주 가야 된다, 주유소를. 네. 아마 머스탱이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려면 디자인 면에서는 1차적으로 좀 많이 이뻐졌지만 다음으로는 네. 연비 면을 좀 개선해야 되고 네. 5세대 디자인에서 많이 탈바꿈 했는데 실내 레이아웃은 5세대랑 뭐 그렇게 많이 바뀐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실내는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고 이거를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머스탱의 멋이 아닌가요? 네. 그죠? 이거 좀 뭐가
미국 그 느낌 되게 세요. 네네네. 미국 차들 되게 찍진 되게 잘 가요. 그렇죠. 그래서 드래그 레이스나 이런 거에서 보면 막 앞바퀴가 들리면서도 출발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참 네네네. 되게 운전하기 편해요. 데일리카지만 슈퍼카 같은 느낌을 갖고서 지금처럼 이렇게 운전하는데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 이 차가 후륜구동인데 후륜구동이라서 좀 운전하기가 힘들거나 어렵진 않으셨어요? 레이싱 때문에 네네네. 그 차 들 다 뒷륜만 운전해 있어서. 그렇죠. 그럼 F3도 다 후륜인가요? 네. 아 F3도 후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차도 스키장까지 갔어요. 아. 네. 스노우모드. 아 스노우모드가 있어요. 또 있어서. 그래서 시작할 때 그 토크. 네. 토크를 잘 분배해서 갑자기 네. 확 많은 토크로 해서 그 자리에서 바퀴만 도는 현상을 없애는 그런 기능이 있죠. 네네. 네 계절 때. 다 운전할 수 있는 차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머스탱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살짝 중고차 값을 좀 한번 봤어요. 네. 중고차.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 중고차 가격에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다시 팔았을 때 이 차를 갖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근데 머스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고차 값도 그렇게 썩 그렇게 좀 네. 좋진 않더라고요. 네. 네. 중고차 값도 좀 많이 좀 손해를 네. 좀 볼 수 있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F3 머신을 이제 운전하시잖아요. 네. 말 그대로 머신. 네. 네. 그 F3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왜냐면은 머스탱이야 우리가 뭐 포드 매장에 가서 타볼 수도 있고 한데 네. F3는 감히 누구도 타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CC 엔진이 몇 CC고 2000CC인데 2000CC고 차는 터보 머신인가요? 그 차는? 아니요. 아, NA 머신인가요? 네. 아직 F3는요? 그 무게는 567kg예요. 567kg F3 네. 머신이? F3 머신은 아무나 탈 수는 없죠. 네, 전 처음에 레이싱 그 카트에서 네네. 경험 좀 필요하고 네네. 그거 라이센스 받을 수 있어요. 라이센스를 받아서 네. 네. 그럼 좀 용인의 F3 머신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본인 F3 머신? 아니요, 그 중국에 있는데 네네, 아 중국에 그 작년 네. 때 한 번 네네. 그 용암으로 레이스하러 갔어요. 아, F3 머신 가지고? 네. 와우. 다음에 저도 좀 불러주세요. 네. 같이 가요. 네. 네. 한번 차를 한번 달려볼까요? 우리 한번 이제? 네. 머스탱 한번 달려볼까요? 한번 어떤지 한번? 네. 와우! 아우. 터보랙이 없으니까 확실히 집 나가는 게 느낌이. 이야. 와우. 브레이크도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 좋네요. 이게 지금 이 차량이 6단인가요? 6단 차량 맞죠? 네, 6단 차량이죠. 네. 어허. 지금 역시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 NA 차량을 또 그리워하고 있고 네네. 또 포르쉐도 이제 최근에는 다 터빈을 올려서 포르쉐도 NA 차량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포르쉐 차량들도 이제 많이 좀 터보 차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죠, 그죠? 뭔가 지금 이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뭔가 튜닝이 좀 들어가 있나요? 지금 네. 보시면 인테이크 5가 완전 대용량에 원래 들어가 있는 에어필터가 좀 작해서 그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어리드 필터 바꿨어요. 통도 지금 이 박스도 지금 단열 박스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것도 튜닝 품목인 이거 거죠? 이거 튜닝이요. 그죠? 네. 이 단열 박스도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머스탱 엔진을 보고 딱 보니까 야 정말 멋있다. 처음 차 살 때 그 몇 대는 이 스트럭바 없는 차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지금 이거 스트럭바를 머스탱에서 제공 머스탱 GT라고 써 있네요. 네. 아. 전주인은 네네. 그 이 차 그 직접 미국에서 수입하러 왔어서 아 갖고 온 정식적으로 네. 출고된 게 아니라 직접 갖고 온. 네. 그래서 몇 개 그 옵션 그 미국에서만 나오는 거 있어요. 아 이 스트럭바 같은 경우는 차량의 이쪽 바퀴와 이쪽 바퀴의 그 축을 잡아주면서 네. 코너링 시 안정적인 코너링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차량에도 아마 튜닝이 가능한 걸 거예요. 약간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스트럭바와 밑에 하부의 언더바를 같이 대주면 정말 바둑판 모양으로 차가 정말 안정되게 달려가 나갈 수 있고 코너링에서도 비싼 서스펜션을 가는 것보다도 네. 어쩌면 또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와, 배기음 한번 들어보세요. 사운드가 범상치 않아요. 이게 정말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머슬카에서 나는 그런 배기음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요? 그리고 이 배기도 크지 않아서 네. 진짜 고속도로에서 극히 네네네. 아프지 않아요. 이 차도 목포까지 다섯, 여섯 번 가고 목포? 그냥 한국 투어 갈 때도 예. 되게 편해요. 네. 그리고 네네. 그 뭔가 하이트
방지턱 할 때 방지턱 높은 방지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 아예 문제 없어요. 아, 네. 아까 보니까 차고는 좀 높아요, 그죠? 차고는 네, 높아서, 높아서 턱에서도 좀 안전하고 좀 몇 개 짜증난 것도 있어요. 짜증난다. 네, 네. 네. 이 차는 그 일렉트로닉 쪽에 네네 네. 전기 제어 장치 쪽에 네, 네. 되게 옛날 것 같아요. 그 가끔 모르게 네. 그 에어컨도 엄청 크게 날 수도 있고 에어컨 소리가 좀 클 수도 네. 있고 네. 반자율 주행 기능 이런 건 없죠? 크루즈 컨트롤은 있나요? 크루즈 컨트롤 되게 좋은 거 있어요. 아, 기능 들어가 있나요? 네, 아~ 기능 더 좋은 거. 네. 그 이거 그 앞에 차 센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갈 수 네. 있는 자기가 알아서 쓰고 가고 하는. 네. 아우, 그런 기능은 들어가 있네요. 네. 와, 놀랍네요. 이 차 트랙 가면은 네네.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어. 트랙에서 한번 운전해 봤는데 안에서 그 토크 네. 컨트롤 가끔 네네. 좀 옛날식 같아서 트랙에서 한 번에 그 토크 막 한 번 엄청 세게 줘서 네. 그 컨트롤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네. 네. 코너링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차량은요? 코너링은 네. 약해요. 아, 약하다. 네. 코너링 한번 해볼게요. 자, 코너링 한번 느껴볼까요? 어떤지. 좀 언더스티어 되게 언더스티어가 나죠. 네. 네. 이번에 우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네, 차원 한번 해볼게요. 어? 비가 확실히 앞쪽에 어? 네. 느낌이 딱 전달이 되네요. 근데 이것도 그 전 5세대 머스탱이랑 비교하면 네네. 좋아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5세대 머스탱에 그 비해서? 5세대 네네. 스티어링 진짜 이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아, 스티어링률도요?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잠깐 운전 한번 해봐도 네. 될까요? 네, 한번. 처음으로 머스탱을 태어나서 처음 타봤어요. 처음 탔을 때 느낌은 이 착자감이라든가 이런 시트 포지션은 다른 그런 유럽 차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도 조금 틀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생소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먹지 않았던 음식, 인도에 가서 처음 인도 음식을 먹으면 정말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낯선 나라에 가서 낯선 음식을 먹은 접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선루프가 없다라는 점, 그냥 이런 부분에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있고요. 네. 사이드 미러도 작은데 룸미러도 참 작아요. 가장 남다른 거는 지금 이 부분이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손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하나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버튼이라든가 이런 레이아웃들이 조금은 생소하고 조금 진짜 남성미가 다 넘쳐나요. 버튼 하나하나 이런 에어벤트도 다 남성미가 넘쳐나네요. 파이트젯 스타일. 네, 센터 터널 부분이 상당히 높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 운전할 때 이게 좀 불편하거나 거슬리진 않나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좀 어때요? 신기한 거 그 손 이렇게 넣으면 편한데 네네. 가끔은 여기서 네네. 뭔가 자국이 남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상당히 나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고 네. 또 하나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고요. 비상등도 이런 식으로 네. 비상등 버튼도 되게 특이하네요. 띡 이렇게 올리면 가끔도 네.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거를 왜 꼭 올리게끔 해놨을까요? 내리게끔 하는 게 더 네, 이게 더 편할 편해요. 것 같은데 브레이크 비상등 급할 때도 이게 내가 내리는 게 편한데 이게 올리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 가끔 더 무서운 네. 거 네네. 그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스탑한 상황 있을 네네. 때 네네. 사람들 이거 켜야 되는데 네네. 손 가끔 시동 시동을 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 버튼 두 개가 너무 가깝게 있고 좀 따로 제가 봤을 때 이 비상등 버튼은 한 요쪽 정도쯤에 있었으면 더 좋지 네. 않았을까. 그럼 이렇게 기아 노브에서 누르기도 편할 것 같고요. 네. 이걸로 이제 모드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모드 바꾸는 버튼인데요. 지금도 보시면 일반 노멀 모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고요. 트랙 모드가 있는데요. 트랙 들어갈 때 이걸 하면 뭐가 틀린 거죠? 트랙션 컨트롤 아예 네. 꺼지고 모든 제어 장치가 다 꺼지는 건가요? 그 RPM도 좀 더 올라가요. 그 스노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눈길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사용해라 라는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노멀보다는 한번 살짝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머스탱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와우, 악셀이 상당히 민감한데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그전에 이런 차 이 응답성이 악셀 응답성이 정말 최고네요. 운전이
그러니까 확실히 후륜은 이렇게 되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됩니다. 네,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저도 후륜 구동차를 많이 타서 아는데 정말 위험해요. 빗길에서 제가 인피니티 지사 못할 때 코너 잘못 돌아가고 차가 360도 돌아서 네. 뒤에 오는 차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도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네. 좀만 토크를 줬더니 악셀을 좀만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바로 지가 갑자기 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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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탱은 정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웨이는 이 차를 운전할 때 이런 뭐랄까 드리프트를 좀 즐기세요? 가끔 해요. 가끔 하세요? 근데 문제는 네. 그 드리프트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 되게 편하죠. 네네. 근데 두 번째 그 컨트롤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컨트롤 갑자기 빡 네. 이렇게 되는 거 네. 되게 이상해요. 근데 웨이는 이 차를 자주 운전하면서 그 연습을 해서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지금 처음 타보는 건데도 네. 이 정도면 잘하나요 컨트롤? 네 되게 잘해요. 이 정도면 컨트롤 네. 잘하나요? 저도 서킷을 많이 타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우디 S7을 사고 처음 후회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네. 내가 장난감을 샀구나 왜냐면 너무 전자제어장치 때문에 이런 차가 너무 목말라요 사실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사고 싶고 그리고 되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 네. 왜 이거 사는지 네. 그 네. 포인트는 BMW 타보고 벤츠도 타보고 네. 그거 이 차 타보고 네. 이 차는 하나 되게 큰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BMW 운전해 봐도 얼마나 느껴도 이 차는 좀 뭐가 personality 있어. 네네네. 그 spirit도 있고 이 차는 내가 직접적으로 운전하고 조작하고 네.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와 잠깐 머스탱을 타봤습니다. 뭐 제 차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막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지금 볼 것 같아요. 옛날에 G3이라든가 M3를 탔을 때 정말 재미있게 탔던 기억이 나는데 아우디를 타면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포기했고요. 근데 지금 머스탱을 다시 타보니까 이 녀석 제가 미국 스포츠카는 처음 타보거든요. 근데 정말 좋네요. 네. 웨이가 이 차를 갖고 있는 웨이가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정말 멋있네요. 네. 이 차 오늘 지금 잠깐 한번 타봤습니다. 머스탱. 저에게로는 저는 진짜 이 본넷에 지금 후드도 상당히 높게 지금 본넷이 열려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본넷이 뭐 튀어나와 있는데 그 저는 머스탱의 그 쉘비 아시나요? 쉘비네. 아 쉘비는 정말 네. 멋있다고 생각하고 옛날부터 쉘비나 한번 그 타보고 싶다. 네. 네. 머스탱의 최고 그 튜닝 버전이죠. 쉘비. 네. 정말 그 차량은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이었는데 오늘 웨이 덕분에 이 5000cc의 머스탱 6세대의 머스탱을 한번 타봤는데 길게는 아니지만 정말 저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또 선사했네요. 이 차량의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조향감과 그다음에 브레이크라든가 악셀 제가 지금 처음 타서 컨트롤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컨트롤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빗길에는 좀 흔들리다 보니까 조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웨이 그러면 또 제 차량에 또 S7을 한번 타보고 또 웨이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 차량은 또 어떤지 한번 또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머스탱 네. Very nice 네. 날씨가 오늘 버라이어티네요. 바람이 장난 아닌데요? 엄청 세요. 네. 머리가 오늘 안 발랐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S7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 네 여기까지만 좋아요. 여기까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시죠? 아, 웨이입니다. 웨이입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내 차 팔 때 바이카에. 나만 몰랐다. 바이카에. 내 차를 보낼 때 바이카에. 여러분, 내 차 제가 주고 팔고 싶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도 가기 싫다. 그럴 땐 여기 바이카에으로 주워. 여러분들의 차를 제각을 받고 팔고 싶다. 바로 바이카에입니다. 여러분, 내 차 제값에 팔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바이카 앱! 여러분, 바이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바이카 많이 사랑해 주세요.